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공투자 오중시 3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한주 마무리가 되는 시장이고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거의 마무리가 돼 있습니다. 어제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 지났고 오늘은 금통위의 금리 동결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장 큰 영향을 받지 않다가 마감으로 가면서 코스피의 낙폭이 조금 더 적어졌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좀 주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수급적으로 좀 풀리지 않는 움직임인데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일단 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나 0.9% 떨어진 1944선으로 현재 동시 호가에 들어갔고요.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죠. 자,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0.3% 오른 670.28포인트. 오늘 시초가와 거의 비슷한 수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체별 매매 동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을 살펴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에서 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틀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네요. 기관은 307억 매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 각각 393억, 185억 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1,500억이 넘는 매수가 외국인으로부터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주들의 움직임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삼성전자입니다. 1.68% 떨어지고 있습니다. 애플에서 신제품 출시 발표 이후 로 주가가 약세를 기록하고 있고 한국전력이 2% 이상의 약세, SK하이닉스도 2.5% 밀리면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장 마감으로 가면서 많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SK텔레콤이 오늘 4% 이상 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도가 함께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생명, 제일모직이 3%대 약세, 무려 삼성SDS는 7%대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도 5% 넘게 빠지고요. KTNG 역시 4% 이상의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카카오가 0.6% 떨어지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 동서가 2에서 3% 견조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뭐 핫 이슈는 삼성 LNS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의 셀리포트로 인해서 오늘 20% 이상의 급락 장세가 연출이 되고 있고 컴투스가 0.6%대 약세, 웹젠 역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들 움직임 좋고요. OCI 머티리얼즈, 반도체, IT 부품주들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가 한창 진행 중인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주 확인해봅니다. NH 엔터테인먼트부터 살펴볼 텐데요. 최근 4일 연속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재평가 기대감이 더해지는 모습이고요. 일단 웹 게임 업체에서 이제 이 핀테크 관련주로의 방향성 전환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수급이 얼마나 뒷받침되느냐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에 저가 수준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상으로 살펴보면 NH엔터테인먼트 최근 6일 연속 기관의 매수가 유입이 됐고요. 외국인도 어제 같은 경우에 매수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건자재 관련주들도 상승세입니다. 뭐 한샘, 동화기업, 뭐 노루페인트 이런 종목들까지 다 합쳐서 강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신양회 같은 시멘트 관련주도 마찬가지고요. NX 동화기업이 7에서 9%대 강세, 현대리바트, 한샘이 1%대 오름세를 기록을 하고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져가서 페인트 관련주들, 시멘트 관련주들도 함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성 LNS 확인해 보시죠.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6만 원으로 낮춰잡는 증권사의 파격적인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오늘 이 때문에 주가에 실망 매물이 출회되면서 20% 이상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요. 3분기 실적 좋지 않을 것이란 전망 속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기관 쪽에서도 매도가 큰 폭으로 출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오늘 18% 이상 급등세입니다. 장중한때 25%까지 오르기도 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었는데요. 이오테크닉스 역시 4일째 상승 흐름이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2분기 실적이 부진해서 주가가 약세를 기록을 했지만 3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좀 더해지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들이 4일 연속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효성 같은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죠. 효성도 3.5%대 강세로 장을 마무리를 지을 것 같습니다. 조현준, 조현상 형제 지분 매입 소식에 주가가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효성은 요즘에 실적이 워낙에 잘 나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역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함께하실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훈 과장, AI 인베스먼트 하창봉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코스피부터 오늘 특징적인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예,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도 동시호가 때도 지금 50분까지의 그 시장 그 지수보다 더 밀리는 모습 좀 나타내주고 있고요. 지금 이제 1937포인트로 지금 장을 마감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역시 외국인들의 27일 연속의 매도세가 좀 지속되고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 쪽에서 매도가 동반 매도가 나와주면서 지수의 하락세를 부추겼다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 있을 FOMC 15일부터 있는 이 FOMC 회의 전까지 좀 시장을 좀 관망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 이틀 동안 그 상승세가 크게 가져왔던 이런 부분이 좀 차익 실현까지도 나와주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좀 상승세, 그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뭐, 그나마 상승 보여주는 게 비금속 광물, 그리고 뭐 종이 목재, 그리고 유통업종의 상승세가 좀 눈에 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섬유업, 그리고 보험업종, 전기가스 업종의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이슈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일단 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장중 고가 대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코스닥 오늘 뭐 코스피 대비해서는 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670선인데요. 어저께 뭐 코스피가 동시호가 때 스몰옵션 영향력으로 한 15포인트 정도가 오버슈팅 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지수만 봤을 때는 조금 힘이 살아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수급적인 부담인데 오늘도 코스닥 수급을 보면 역시나 개인만 600억 정도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매도를 보이다 보니까 지수는 강보합이 맞습니다만은 종목별로는 이렇다하게 어제처럼 좀 강한 액션은 보이고 있지 않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오늘 또 셀트리온 같은 종목이 또 강세를 마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수는 강보합태를 좀 유지하고 있는데요. 시가총액 상위 대부분의 종목들 보면 일단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한 7만 원대를 회복하는 모습이 어느 정도 코스닥 지수를 견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CJ E&M은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신고가 랠리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CJ E&M 같은 경우는 9만 5천 원대 동시효과를 보여주면서 최근에 상승 랠리를 조금 이어간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CJ 오쇼핑 같은 경우도 오늘 다시 오랜만 안에 홈쇼핑주가 시장에 관심이 거의 없는데 오랜만에 낙폭 가대 측면에서 동시효까지 현재 분위기는 20만 원을 조금 회복하려는 분위기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오늘 시장은 전방위적으로 IT 종목들의 흐름이 좀 좋았는데 대표적인 종목이 뭐 이오테크닉스가 한 18% 정도의 상승세, 반도체 쪽에서는 PSK라든지 KCTEC 같은 종목들이 2에서 3% 정도 강세를 보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 빠진 종목은 네, 지금 동시효과 마이너스 20% 이상 급락을 하는 삼성일레니언스 같은 경우가 4만 원대 초위까지 밀리면서 전체적으로 오늘 화장품 관련해서 일부 뭐 OEM, ODM 업체라든지 약간 중소형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삼성일레니언스의 영향을 받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닥 특징주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나 동시호가 상황에서 코스피가 1%대 약세, 코스닥은 0.2%대 상승으로 장을 마무리를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가 확인한 이후에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3시 증시 마감을 알려드립니다. 네, 금요일 시장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의 홍조세 그리고 상해 종합지수가 오늘 장중 변동성이 좀 큰 모습 보합권에서 움직였었는데요. 오늘 같이 우리 시장 변동성이 좀 줄면 그래도 해볼 만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이 0.9% 거의 1% 가까이 떨어진 1941선으로 장을 마무리를 짓고요. 코스닥은 0.26% 오른 670포인트 지켜내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금리 동결이라는 뭐 큰 이벤트가 없는 시장 속에서 수급적으로 시장을 강하게 사준 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시장의 흥미를 좀 잃는 모습이 연출됐었는데요. 자세한 시장 정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한번 확인해볼까요? 네, 오늘 특징주라고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대한방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상한가로 지금 마감을 했는데요. 뭐 전주공장의 그런 부지 매각에 우선 협상자가 선정됐다는 얘기가 들려지면서 오늘 상한가로 좀 마감했습니다. 우선은 이 한양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좀 선정했다는 얘기가 좀 들렸고요. 뭐 다음 순위 같은 경우는 부영주택이 다음 순위 되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그 전에
그 전에 좀 이 전지공장에 대해서 그 된다 안 된다 부분이 좀 많이 많았지만 네. 우선 협상자 순위가 확실히 되면서 오늘 이 기대감이 굉장히 좀 커진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래에셋증권 어제도 시장에서 핫했던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어제 하락세로 이어가면서 오늘 4.51% 하락한 3만 700원에 오늘 장을 마감했습니다. 지금 100%까지도 유상증자에 대한 발행 주식 총수의 유상증자를 했는데 뭐 금액 같은 경우가 1조 2067억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증자를 좀 하게 된다면 역시 자기자본 이익률도 그 하락을 하게 되고 뭐 주주가치도 희석이 되는 부분이 어제도 시장에서 좀 안 좋게 좀 평가받았지만 오늘도 우려 섞인 목소리가 계속 나와주면서 하락세를 이어갔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한국항공 우주도 횡령 얘기가 들려주면서 오늘 2.13% 하락하면서 87,400원으로 좀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 한국항공 우주의 연구개발 그 직원을 연구개발 인사 운용팀의 뭐 한 직원이 한 29억 정도로 연구개발비를 횡령했다 이런 얘기가 들려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악재로 작용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현재 이 횡령한 직원은 행방이 좀 묘연한 상태라서 어떤 대처를 하기가 좀 힘들다라고 좀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봤을 때는 노르페인트가 오늘 3.07% 11,750원에 마감을 했고요. 하반기 매출에 대한 성장 기대감이 증권사에서 좀 평가가 좋게 나와주면서 오늘 시장 대비해서 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하반기 때 건축용 도료에 대한 생산량이 좀 증가하는 평가가 나와주면서 하반기 때 매출액이 작년 하반기보다 5-6% 정도는 상승을 할 거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노르페인트가 증권사에서 그 신규 추천 레포트 나온 게 올해 6월 이후에 3개월 만에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많이 좀 받은 것으로 판단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동부건설 같은 경우도 매각 기대감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2.8% 상승한 27,500원에 5일째 상한가 이후로 오늘 2% 마무리됐네요. 네. 오늘 그 법정 관리 중인 상태에서 지금 은세 인수 의향서를 낸 건설사가 5에서 6곳 정도의 그 예비 심사를 냈는데 다음 달 20일에 좀 본입찰을 할 예정이라서 이 부분이 지금 기대감이 좀 굉장히 큰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NH 엔터테인먼트도 5.82% 63,600원에 좀 장을 마감했습니다. 우선 재평가 기대감도 시장에서 많이 있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페이코 팀원이랑 그리고 웹보드 규제 게임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한 부분이 좀 풀린다는 기대감도 시장에서 많이 좀 평가를 좋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LS 같은 경우에도 베트남 법인에 대한 상장 기대감 때문에 오늘 7.31% 상승하면서 35,950원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바로 코스닥의 특징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종목들 오늘 뭐 급등과 급락 보여진 뉴스를 가진 종목들 많았는데요.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IT 관련주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 아마 이오테크닉스가 될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종가가 123,000원, 18.27%가 상승을 했는데 저도 오늘 상승 이유를 일단 찾지는 못했다 말씀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오테크닉스는 반도체 후공정 회사입니다. 레이저 마크라 그래서 삼성에서 나온 분들이 회사를 세웠죠. 삼성과 관련된 회사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레이저 마크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기판 뒤에 이렇게 그 마크를 하는 것을 레이저로 하는 것을 레이저 마크로 이야기합니다. 근데 국내 상당히 뭐 점유율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10만 원대 주가는 우리가 보통 밸류에이션으로 평가하면 비쌉니다. 연간 한 400억 정도의 이익을 내는데 순이익을 내는데 시총이 지금 1조 6천억 되니까 IT 종목이 펄을 40을 받는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사실은 지난 2015년도 초에까지만 해도 15만 원대까지 잘 갔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최근 8개월 동안에 하락 매물이 나오면서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오늘은 단발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장의 관심 자체가 바닥권 대형주 또는 IT 종목이 몰리다 보니까 오늘 이오테크닉스가 대표적인 좀 특징주를 뽑혔다 그런 말씀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오늘 키움증권 매수가 가장 많은 종목이네요. 네, 한성 에련에서인데 오늘 보니까 그 뭐 일본 증권사 대신증권입니다. 대신증권사의 애널리스트의 매도 리포터죠. 이건 사실 매도입니다. 목표가를 13만 원에서 6만 원 매도한다는 것은 낸다는 것은 팔아라는 이야기죠. 전체적으로 지금 삼성 에련에서 같은 내용을 살펴보니까
뭐 내용에 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 뭐 보따리상 따이공 규제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상당히 대폭 낮게 잡은 것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익 같은 경우도 400억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를 디스카운트 시키고 있고요. 중요한 건 2016년도는 더 나쁘게 본다는 겁니다. 올해보다 조금 더 원래 추정치보다 한 30% 이상 낮춘다고 하니까 물론. 이것 자체는 추정치이지 실제치는 아닙니다. 하지만 주가는 상당히 거기에 좀 과민하게 좀 반응을 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것이 과민하느냐 아니냐의 판단은 사실 수급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일단은 보통 매수 리포트, 강력 매수 리포트 만 원이 나오는데 2만 원 목표가 나면 잘 안 갑니다. 대신 거꾸로 2만 원의 기업에 대해서 만 원짜리 목표가 하향을 내버리면 주가는 많이 빠집니다. 그런 흐름 자체가 삼성일연에서는 그대로 좀 노출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일연에서 약세 때문에 화장품 OEM, ODM 업체도 좀 약했던 것 같아요. 뭐 코스맥스는 한국 홀머는 나름 선방을 했습니다만은 약간 중소형 화장품 OEM 업체 코스온이라든지 ACT, 대봉 LS, 바이오랜드 이런 종목들도 전방위적으로 조금 약한 흐름을 보였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런 와중에 상승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심장 재세동기를 만드는 메디아나라는 기업인데요. 전체적으로 네. 오늘 중국과 실제적으로 수출 계약이 체결한다는 그런 이슈 때문에 오랜만에 좀 바닥권에서 좀 반등을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까지 확인해봤습니다. 곧바로 아시아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국제영업 우성재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태 아시아 국가들의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지금 오늘 일본 증시 방향성 없는 혼조세 움직임을 보이다가 결국은 0.19% 하락한 18,264.22포인트의 장 마감했습니다. 장중 시장에서 움직임 방향성 없는 흐름이 이어져 나가는 모습인데요. 장 초반 상승한 모습을 보이다가 5장 늘어서 점차 상승폭을 줄여나가다가 하락 반전하면서 장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 있을 중국의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고 선물 옵션 만기 이후 첫 거래일인 만큼 시장에서의 거래량 또한 좀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증시도 약세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0.80% 하락한 3,172.47포인트에 장 움직임 보이면서 3,200선이 다시금 무너진 모습입니다.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더욱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13일 날 있을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의 상해 관망세는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리커창 중국 총리가 중국 경제는 경착륙하지 않는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올해 7%의 GDP 성장률을 경제 성장률을 이어져 나갈 거라는 언급을 내놓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도 좀 커지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이와 함께 13일 날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 등 8월 주요 경제 지표 발표에 따라 시장에서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염두하시고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시장 상황 확인을 해봤습니다. 우성재 팀장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수급 분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그 외국인과 기관들이 좀 매도로 좀 마감을 했는데 오늘 외국인들 그나마 시장에서 산 업종은 뭐 자동차 업종, 통신 업종, 금융 업종 순으로 업종 매수를 좀 했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유통 업종, 화학 업종, 건설 업종을 그나마 좀 오늘 시장에서 거래소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종목별로 본다고 한다면 외국인이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은 1위가 현대차, 2위가 기아차.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이 오늘 자동차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수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3위가 KT, 4위가 SK텔레콤처럼 그 통신 업종도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세를 좀 많이 유지를 해 주었습니다. 5위는 롯데케미칼, 6위는 네이버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반면에 외국인들 순 매도한 종목을 본다면 1위가 삼성전자, 2위가 SK, 3위가 포스코, 4위가 KT&G 순으로 순 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 오늘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오늘 11% 이상 좀 급등을 한 모습 보여주었고요. 2위가 CJ, 3위가 NHN 엔터테인먼트, 4위가 현대산업, 그리고 5위가 이마트 순으로 순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기관이 오늘 순 매도한 종목 순을 본다면 1위가 SK하이닉스, 2위가 네이버, 3위가 현대차, 4위가 SK, 5위가 SK텔레콤 순으로 오늘 순 매도를 하면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시장 상황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외환시장 마감 동향도 확인해보도록 하죠.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낙폭이 크게 시작을 했던 원달러 환율입니다. 어떻게 마감됐습니까?
일단 전일 글로벌 위안 시장은 달러화가 경제지표 호전과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약화되며 약세를 좀 보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흥국과 상품 환율은 브라질과 뉴질랜드를 제외하고 대부분 1% 내외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국의 NDF 환율도 1182.70원을 보였고요. 결국 이로 인해서 서울 한시는 1183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뭐 그대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을 기다렸고요. 다만 뭐 시장의 전망이 만장일치 경기 동결이었기 때문에 금통위의 이제 만장일치 금리 동결에도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서울 한시에서 달러원 환율은 그 뒤로도 특별한 움직임이 없이 1181원에서 1185원 사이에 이제 등락을 보였습니다. 뭐 이는 뭐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관망했기 때문이고요. 결국은 이제 서울 한시는 달러원 환율은 9.9원 하락한 1184.5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뭐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엔화 역시 FOMC 회의를 기다리면서 120에서 121엔 내외의 좁은 박스권 등락을 보였고요. 즉 엔화는 소폭 약세를 보였고 원화는 큰 폭의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엔원 환율 같은 경우는 현재 980원 내외의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오늘 글로벌 시장에서는 미국의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발표가 되는데 특히 이제 전월에 0.2%를 하위한 마이너스 0.2%로 예상되고 있어서 향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크고요. 크지 않은 상태입니다. 결국 이거는 향후 5, 6개월 후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완화되는 과정의 일환으로 봐야 되고 이는 결국 달러화가 약세, 그다음에 NDF 환율에서 우리 달러원 환율의 원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외환시장 동의한 KR투자연구소 서상영 이사와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코스닥 수급입니다. 역시나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를 코스닥 시장에서 했었는데요. 어떤 종목주로 사고 팔았습니까? 네, 오늘도 일단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00억에서 150억씩 코스닥 시장을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그럼 여전히 순매수한 종목을 조금 살펴보면요.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는 대략 45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많이 하락한 슈피겐 코리아 같은 경우는 기관의 매도 때문에 많이 하락했는데 오히려 그 물량을 외국인은 44억 원 정도 조금 받아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서 같은 경우도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데 오늘은 20억 정도를 매수해주면서 어느 정도 상승세를 조금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매도한 종목을 살펴보면 전방위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매도가 좀 많습니다. 메디톡스에 대해서 46억 원, 시가총액 1위 셀트리온에 대해서 40억 정도의 매도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삼성에너지 같은 경우도 외국인도 같이 동반 매도에 동참하면서 35억 원 정도를 매도를 한 것 같습니다. 이오테크닉스는 32억 정도를 매도했습니다만 기관의 매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매수한 코스닥 종목들을 좀 살펴보면요. 역시나 1위는 셀트리온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가 84억 원을 매수를 해주면서 가장 많은 금액을 매수했고요. 그다음에 CJ E&M 그리고 오늘 20%의 상승세를 포함한 이오테크닉스에 대해서 기관은 51억 원의 금액을 매수를 해줬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매도한 종목이 있는데요. 역시나 오늘 하락 특징주입니다. 네, 삼성에너지 외국 기관도 매도를 했습니다. 150억을 매도하면서 전방적으로 매도 1순위에 불명이 안았다 그런 말씀 드리겠고 슈피겐 코리아도 애플 기대감으로 전일 올랐다고 오늘 많이 빠진 종목인데 기관의 매도가 140억이 나왔는데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KB투자 창구를 통한 투신사 물량 정도 9만 5천 정도 나오면서 9% 정도의 급락세를 보였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삼성LS는 장중 저가 대비 한틱 위에 올라서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20% 가까운 급락세를 연출을 했습니다. 코스닥의 수급 현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선물시장도 마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30초 정도 남겨놓고 있는데요. 지금 마감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SK증권 서초센터 정광욱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수 선물 어떻게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까? 예. 만기 후폭풍의 영향으로 코스피 200 지수는 1.45% 하락했지만 12월물 선물은 보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200 선물 지수는 234.25로 전일 대비 0.2포인트 하락 중입니다. 12월물 선물이 본격적으로 거래되고 있는데 월물초 베이시스치고는 상당히 낮습니다. 장중 시장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0.3 정도로 평소보다 매우 낮은 백오데이션 상황입니다. 베이시스만 보면 시장을 하락적으로 본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옵션 10월물은 추석 등으로 인해 실질적 만기가 짧은 것에 비해서 과거보다 프리미엄이 높은 상황입니다. 235 기준 등가 양압이 9 정도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든지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기에 옵션 매도를 하기엔 부담스럽습니다. 다음 주는 역시 16일 FOMC에서 과연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가 가장 주목되는 이벤트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금리 인상 여부나 그 폭에 따라서
급락세를 보이거나 오히려 반대로 불확실성의 해소로 급반등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엔 FOMC에 대한 경계감이 시장을 계속 누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선물옵션 마감 시황이었습니다. 네, 선물시장 동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특징주 분석해볼 차례입니다. 코스피 시장의 핫한 종목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아까 정리를 해봤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은 무엇인지 살펴볼 텐데요. 코스피 먼저 확인해볼까요? 네,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를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최근에 광고에서도 페이코에 대한 그 광고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티머니는 대부분 그 카드로 이용 많이 하시는데 이 티머니가 감행된 뭐 택시도 마찬가지고 택시도 저도 개인적으로 택시에서 티머니 많이 사용하는데 택시도 그렇고 뭐 어디 편의점이나 극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티머니 감행점을 이 스마트폰에서 이 페이코의 그 앱에서 다운받아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게 페이코 티머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티머니보다 결제는 더 간편하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포인트까지 더 쌓일 수 있는 게 바로 이 페이코 티머니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현재 뭐 어제도 뉴스에 나왔지만은 지금 100만 명이 이미 페이코 티머니를 사용했다 이런 결론이 좀 돌파를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었고요. 지금 현재 이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도 10만 군데가 좀 넘기 때문에 기존의 티머니 가맹점에서 충분히 그 고객사를 이용할 수 있는 좀 방안이 있는 게 바로 이 NH 엔터테인먼트의 그 페이코 티머니의 장점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연말까지 좀 100만 명이 아니라 500만 명까지도 실결제자를 지금 목표로 하는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이 만 명은 넘지 않을까 지금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NH 엔터테인먼트 어제부터 3일 연속 외국인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페이코 티머니의 기대감이 굉장히 높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봤을 때도 이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나와주면서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 온라인 쪽에서의 게임을 만드는 업체들의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부분은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NH 엔터테인먼트 주가가 상반기보다도 크게 좀 거의 뭐 절반 이상까지도 크게 떨어진 부분이 있었는데 이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 때문에 대부분의 이 온라인 게임 업체들의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이 웹보드 게임 규제를 좀 완화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좀 많이 들려주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웹보드 게임에 대한 규제가 풀리는 시점이 내년 4월이기 때문에 이쪽 시점에 맞춰가지고 의견과 여러 가지 의견을 맞춰서 규제를 풀린다고 한다면은 이 NH 엔터테인먼트는 이 온라인 게임 업체들한테는 분명히 이익이 크게 갈 확률은 높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주가도 많이 떨어지면서 PBR이 0.7배 정도 수준에서 우선 자산 가치를 본다고 한다면 저평가 구간에 있기 때문에 이 NHN 엔터테인먼트의 최근에 주가 반등했을 때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나 판단이 많이 되고 있고요. 뭐 기관 쪽에서도 지금 현재는 지금 매수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급적인 면에서도 탄탄한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고요. 매수가는 64,000원 좀 말씀을 드리고요. 뭐 목표가는 지금 현재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특별하게 중장기로 보유하면서 목표가를 크게 가져다 주기는 좀 힘드니까 우선 10%인 7만 원 말씀드리고 7만 원 돌파 시에는 추가적인 목표가 상향을 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는 58,000원 말씀드릴 테니까 시장이 좀 변동성이 심하니까 목표가 손절가를 짧게 갖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NHN 엔터테인먼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의 종목도 확인해 볼 텐데요. 하창국 대표님 어떤 종목인가요? 네, 최근에 보면 조용히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영화회사 쇼박스인데요. 네. 영화회사는 아니죠. 영화 배급사인데 쇼박스 같은 경우가 사실 7월달 정도죠. 영화 암살이 공개를 하고 나서 상당히 좀 주가도 인기가도 달리다가 최근 한 달 동안은 주가 많이 쉬었습니다. 근데 또 하나가 중요한 것은 영화 암살 같은 경우는 베테랑이라는 영화는 너무 빨리 치고 오다 보니까 천만 명 넘었죠. 치고 오다 보니까 좀 묻혀서 그렇지 이미 어제 집계 기준으로 1260만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천만 명을 돌파한 영화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요 제1 배급사 쇼박스 같은 경우는 3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적 이야기부터 하면요. 이런 엔터테인먼트 업체, SM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꾸준할 수 없는 약간 모멘텀 종목이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벤트 드리븐 전략이 필요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SM 같은 경우는 어떤 가수가 언제 컴백한다더라 이런 게 있는 거고
쇼박스 같은 이런 영화 산업 관련 중 어떤 영화가 흥행할 것이다 이렇게 많이 매칭이 되는데 그 모멘텀으로 지금 쇼박스는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화 암살이 실제로 7월 달에 개봉을 했기 때문에 암살의 한 1200만 돌파 이후에 수익 자체는 3분기에 집계가 되죠. 그렇기 네. 때문에 오히려 3분기 실적 기대감으로 쇼박스는 지금부터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보는데 2분기까지 얼마 못했어요. 올해 2분기까지 누적이 실제적으로 뭐 12억 정도밖에 뭐 30억도 못했습니다. 연간 이 50억 정도의 순이익을 내는 게 지금 쇼박스의 최근 플로우인데 지금의 속도 암살 1200만에서만 해도 최소 낮게 잡아도 40억에서 50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연간 기준으로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100억 원대 영업이익이 조금 기대되는 그런 회사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영화인데 9월 16일이죠. 아마 다음 주가 될 것 같은데 송강호 유아인 주연의 영화 사도가 개봉이 예정돼 있습니다. 사도 세자의 그 사도인데요. 글쎄요. 영화를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흥행할까에 대한 예단할 수 없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추석이라는 명절 이벤트가 있고 7, 8월 달에 메르스 여파 때문에 극장 관객 수가 작을 것이라는 것을 넘어서고 천만 명을 돌파했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흥행 가도는 갈 수 있다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계속 나왔던 이야기인데 이 쇼박스가 중국의 대표적인 영화사 화이브라더스와 제휴를 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규의 CJ CGV처럼 중국 시장을 공략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 할 그 성과는 없는 상황에서 빠르면 연내 또는 늦어도 내년 초에는 할 수 있다는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지금의 좀 흐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8,600원대 주가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여기 종목은 이미 다 아는 내용이고 알려진 종목이라 네. 예를 들어 새로울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에 조금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6월 달부터 팔던 기관들이 최근에 투신사를 선두해서 어느 정도 매수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뭐 장중 공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장 영향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조정을 보인다면 9월 실적주 관점에서 한번 좀 관심이 가는 주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볼 차례입니다. 한 주가 마무리가 됐고요. 이제 다음 주에 또 FMC에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지 대형주 전략부터 이성훈 과장과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좀 많이 힘드신 건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선은 네. 뭐 6월달부터 8월달까지는 뭐 중국 증시도 그렇고 전세 시장이 안 좋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9월 달의 변동성이랑은 좀 상황이 좀 많이 틀립니다. 하지만 9월 달에 그 이런 변동성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 시장의 종목들도 이 정도 변동성 나온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도 15에서 20%까지는 계속 움직이는 모습을 좀 나타내주는 지금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좀 그전에 고평가 좀 받았던 종목들만 어느 정도 좀 피하시고 나머지 종목들 좀 성장주나 가치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는 관점으로 우선 좀 1차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6월달과 8월달보다 틀린 게 FOMC 회의라는 어떤 이벤트성 전의 변동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FOMC의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벤트 소멸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FOMC 회의 이후에는 어느 정도 안정화가 좀 될 수 있는 확률이 한마디로 변동성이 적게 갈 확률이 높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완만하게 이제 시장이 정상화됐을 때 어떤 종목 사야 되냐 많이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역시 뭐 환율 부분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1200원 이상에서 된다고 한다면은 계속 머문다고 한다면 수출주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간의 좀 우려 섞인 목소리 있긴 하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뭐 환율이 크게 다시 정상화된다는 어떤 특별한 모멘텀은 FOMC 회의 결과를 떠나서 지금 없기 때문에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종목들을 지금 보는 것보다도 지금 시장 경기와 약간 좀 빗겨나가 있는 내수주들 위주로 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FOMC 결과를 이후에 적극적으로 이제 매매 부분을 좀 하되 그 전까지는 시장의 상황 따라서 맞춰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관망하는 자세가 좀 좋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네. 자, 코스닥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변동성이 코스피보다 더 덜해지는 모습이 오히려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주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네, 이번 주까지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강했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방위적으로 뭐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대형주였던 상승도 있었고, 전체적으로 어떤 옵션 만기 관련해서 만기와 연계된 물량이 오히려 우회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덜 강인 아, 덜 약. 약했는데 다음 주는 이제 FOMC 금리 인상 이벤트 사전권이죠. 아마 우리나라는 목요일 후반부터 금요일 정도에 반영이 될 건데 주초 같은 경우도 경계감을 살려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위적으로 이번 주에 강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제 뭐 코스피 같은 경우는 1900선에 대한 조금 더 강력한 지지선, 코스닥은 조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650선에 대한 지지선을 설정하기 좀 애매합니다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650선에 대한 지지선은 좀 생각한다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전략입니다. 뭐 사실 지수 맞추는 거 우리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전략 같은 경우인데 금리 인상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저 PBR주, 저 퍼주입니다. 보통 그렇게 이제 시장 해석을 하기 때문에 작가님의 대형주의 반등이 나오죠. 근데 코스닥에는 저 PBR이나 저 퍼주보다는 고 PBR주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음 주부터는 이제 빨리 지나간 바로 10월 달이면 실적 시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적 관련주에 좀 관심을 봐야 되는데 코스닥에는 사실 고퍼주가 좀 많죠. 그리고 모멘텀 주식이 많은데 실적과 모멘텀을 같이 보유한 섹터가 한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가 10월 이사철을 겨냥한 근자재 리모델링 관련주가 될것 같습니다. 네. 한샘을 선두로 해서 최근에 보면 벽산이라든지 대림비앤코 같은 경우가 장 조정에서 조금 반등을 보이기 때문에 이 관련주는 조금 관심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섹터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가 삼성페이고 하나가 IoT입니다. 삼성페이 관련주들이 최근에 상당히 시장을 선도했었는데요. 이런 관련주들은 모멘텀은 상당히 충분합니다만은 사실은 아직 이렇다 할 실적은 없는 겁니다. 없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최근에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보이더라도 덥석 접근하기보다는 조금 경계다 필요하다 말씀드리겠고 다른 섹터 중에 하나도 IoT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8, 9월 달에 소리 소문 없이 엔텔스라든지 코콤이라든지 효성 ITX라든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삼성에서 한다더라 신세계에서 민다더라 하다 보니까 많이 올랐는데 제가 조금 전에 지금 물론 조금 앞서 나갈 수는 있어요. 저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장을 조심스럽게 실적 시즌을 준비한다 말씀드리는데 그런 시즌에 들어가게 되면 단순한 모멘텀으로 올랐던 고공권 조정 종목은 조금 더 조정폭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코스닥은 전방위적으로 그래도 실적이 어느 정도 바탕이 되는 섹터 위주로 좀 제한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마지막 질문을 두 분한테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MC가 다음 주에 일단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죠. 개인적으로는 9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또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 시장에 어떻게 반응을 할지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죠. 이성훈 과장님 먼저 대답을 해주시죠. 네, 오늘 뭐 한국, 우리나라도 금리를 지금 3개월째 지금 동결을 했는데 우선은 미국 우리나라도 어떤 뭐 경제 지표로 동결한 게 아니라 미국 금리가 발표되는 부분을 따라간다라고 좀 그렇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도 뭐 FOMC 금리를 인상하는 쪽으로 저는 약간은 좀 무게를 좀 두고 있긴 한데요. 오히려 두는 부분보다도 두는 게 낫지 않을까. 오히려 금리를 빨리 인상해야 변동성이 그나마 시장에서 좀 없어지지 않을까. 분명히 금리 인상 안 하면 이게 뭐 연말까지 이러한 시장 변동성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9월 달엔 저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개인적인 바람도 금리 인상이 빨리 되는 쪽으로 했으면 반응합니다. 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불확실성 측면을 빨리 털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이신 것 같고요. 하창봉 대표님 대표는 어떻습니까? 네, 뭐 사실 누구나 예상하듯이 이런 불확실성은 빨리 해소되는 게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을 생각하면 9월 달에 만약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는 예를 들어서 그날 바로 발표를 해버리면 시장은 상당히 저는 충격을 좀 받을 것이다 봅니다. 네. 시장이 어느 정도 최근 2, 3개월 동안에 많이 대비를 해왔고 대비라는 것은 우리가 대비한 게 아니라 지수가 먼저 대비가 됐죠. 많이 조정을 보여왔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하고 있죠. 바로 단행한다 아니면은 항상 과거에 그래왔듯이 다음에 단행할 수 있는 간접적인 시그널을 이번에 좀 직접적으로 표시한다. 아니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이번에도 예를 들어서 글로벌 경기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슈를 거론하면서 조금 더 지켜보자. 이세 가지 시나리오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전방위적으로 보면 3번째가 일단 시장은 제일 좋을 거고요. 약간 시장에서 저는 가장 경계하는 게 2번 시나리오 같습니다. 지금 당장 안 하되 10월 말이나 12월 달에 할수 있는 시그널을 남겨둘 것인데 한다게 되면 악재 맞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자금의 어떤 플로우이기 때문에 이머징 자금은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어떻게 나올지는 저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전방위적으로는 어차피 유동성을 흡수해야 되는 게 미국의 지금 자금의 상황이죠.
경제 지표가 좋아지고 고용이 좋아져서 협조하는 게 아니라 2008년 리만 사태 이후로 5년 동안 수많은 양적 완화로 달러를 풀었기 때문에 어차피 회수를 해야 됩니다. 네. 그 관점에서 보는데 시장의 반응은 저도 예측은 조금 못하겠어요. 다만 공격적인 인하를 한다면 충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것 같고요. 약간 보수적이면서 완화적인 인하에 대한 시그널만 준다면 시장은 오히려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측면에서 기술적 반등을 더 이어갈 수 있다 그렇게도 보겠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망까지 두 분께 들어봤습니다. 두 분 보내드리도록 하죠. KTB 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우 과장, AR 인베스먼트 하창봉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 시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상황 화면으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유진투자증권 잠실지점 우원명 부장입니다. IT 종목들 그리고 개별 재료를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중심에 단기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를 했습니다. 와우닛 이호근 파트너입니다. 현재 시장을 박스권 등락 장세로 표현을 하고 계시네요. 환율의 수혜를 입는 업종들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주들의 관심을 갖자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한타증권 이강혜 선등경제점 부장입니다. 현재 프리어닝 시즌을 대비해서 3분기 실적 호전주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의견 제시했는데요. 오늘은 우원명 부장 전화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세워주시죠. 예, 시장은 뭐 오늘 보신 것처럼 어제 그 선물 옵션 만기에서 지수가 좀 많이 올랐죠. 그 영향에 따라서 일정 부분 이제 지수 상승했던 부분들, 다소 그 인위적으로 올랐던 부분들의 어떤 되돌림 과정이 오늘 좀 진행이 됐다고 보여지는데요. 뭐 또 한 가지는 여전히 그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 물론 좀 매도 물량이 좀 줄긴 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이제 시장이 약세를 보여줬습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다음 주에는 역시 뭐 가장 핫 이슈인 이제 미국 FOMC 회의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일단 뭐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된다라고 친다면,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금리 인상이 인상이 된다라고 친다면은 역시 이 부분은 뭐 당연히 신흥국의 악재인 점은 분명하죠. 하지만 뭐 한편으로 보신다면은 사실 뭐 이미 유동성 부분이 뭐 많이 빠져나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가장 우려를 하는데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외국인들이 어떤 지속적인 매도세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좀 뭐 어느 정도 좀 반영을 했다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시간이 좀 긴 시간 동안 거의 두 달에 걸쳐가지고 이 금리 인상과 관련된 그 재료가 상당 부분 시장에 좀 우려감이 좀 반영이 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염두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실질적으로 이렇던 시장은 이벤트 결과를 이제 확인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하기 때문에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역시 주 초반은 굉장히 뭐 눈치 보기 장세 또는 관망 흐름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 이후에 실제로 금리를 뭐 인상을 했을 경우에 실제로 어떤 외국인 자금 유동성이 더 유출된다라고 친다면 시장 영향은 좀 부정적일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뭐 최근에 시장 흐름 보셔서도 뭐 아시겠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말씀드렸던 악재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 부분 시장에 아직까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보시면은 이를테면 경기 관련 주들이죠. 뭐 낙폭이 워낙 컸었던 경기 관련 그 민감 주들의 어떤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또 한편으로 보시면은 뭐 개별 주들 중심을 해가지고 역시 뭐 2, 3분기, 2분기, 3분기 같은 경우 실적 개선 어떤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계속해서 찾으려는 그런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금리 인상 때문에 막연히 시장이 하락할 거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뭐 섣불리 예단하시기보다는 뭐 말씀드린 대로 업종 내지는 종목별로 실제로 금리가 인상되었을 경우에 그 종목별로 이제 악재를 좀 견뎌내려는 어떤 감내의 어떤 그 민감도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살피셔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시장 대응, 시장 대응과 관련해서는 일단 단기적으로는 재료 보유 개별주를 중심으로 한 그 장중 등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말씀드린 대로 IT 부품 업종이나 이를테면 뭐 경기 관련 뭐 낙폭과대주들 그다음에 실적 개선이 필요한 중증대에서 짧게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FOMC회의를 확인하고 가자라는 그런 심리가 강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관망 장세가 다음 주 초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계십니다. IT 관련주들 낙폭 과대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들 선별하자라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우원명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흔들리는 증시, 투자 위험을 줄일 수 있는 ETF 투자에 대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MJ스닥 신학수 대표와 함께 월급 받는 ETF 투자 전략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ETF 투자 전략 얘기하기 전에 ETF가 중요해지는 이유, 주식보다 네. 좀 유리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계신데요. 오늘 네. 그 부분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그 내가 진입을 했다가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굉장히 요점인 그런 상황인데요. 주식을 잘못 매매를 하게 되면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거래량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살 때도 거래량이 없다면은 굉장히 힘들게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매수를 하다 보면 단가가 올라와서 본의 아니게 높은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반대로 팔 때에는 보다 싸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는데요. ETF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ETF 자체는 펀드다. 이 펀드는 좀 안정성이 있다라는 그 공식이 통용이 되고, 이 펀드가 거래소에 상장됐기 때문에 거래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죠. 제일 중요한 게 장중 거래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래량이요. 1689만 주니까 웬간하게 그 큰 금액이 들어왔어도 매매가 다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이렇게 매력적으로 거래량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매매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종목에 대한 가치를 추정을 할 때에 뭐 ROE를 보거나 PER, PBR 이런 것들을 보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영업 이익률이나 아니면은 그 회사의 수익이 얼마 났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핸드폰이 몇 대가 팔렸을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집약시켜서 이것이 아니라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들, 즉 주가 지수에 대해서 상승하고 하락하는 이 부분으로 추정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에 이 ETF에 대한 실질적인 가격이 얼마일까라는 게 굉장히 궁금하게 대두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요. 실제적인 가격이 그 가격이라면 내가 산 가격이 낮은지 높은지 이것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요. 근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만 원에 샀는데 아니면 12,000원에 샀는데 지금 현재의 가격이 그러니까 비싸냐 싸냐 이런 부분들을 계산하기가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기는 좀 힘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 화면을 잠깐 보면은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실시간적으로 순 자산 가치를 알 수 있는 이 구성 종목 PDF 파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이렇게 종목이 들어와 있는 이 가치적인 부분이 다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이 가치, 지금 들어와 있는 펀드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추정나부, 추정가치라고 그러죠. 이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의 종가 기준으로 해서 나와 있는 가치가 9,208원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가는 9,165원이니까 9,165원과 9,208원과의 차이가 있구나. 펀드에 대한 가치가 9,200원인데 현재 가격이 9,165원이라면 낮은지 아니면 높은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순 자산 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종목들을 확인을 하면서 이 가격을 조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어쨌든 보면은요, 이 현재가와 추정 가치 간의 이 차이, 이 부분이 이제 괴리율이라고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괴리율이 많이 벌어졌다가 쭉 축소가 됐다가 벌어졌다 축소됐다 하는 그 리드미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네. 위치를 통해서 매매를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요. 네. ETF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유동성 공급자, 그렇죠. LP의 존재, 그게 궁금한데요. 그렇죠. 유동성 공급자는요, 항상 그 가격을 맞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얘네들이 맞춰야 되는 그런 부분들은요, 이 ETF에 대한 추적 오차율, 즉 얘가 이 ETF가 추종을 하는 지수에 대한, 그러니까 인덱스에 대한 부분을 얼마만큼 잘 추종을 하는지 이 부분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 코스피 200을 추종한다면 코스피 200 지수의 수익률이나 지수의
추종을 얼마나 그렇죠. 제대로 하느냐가 LP가 하는 거죠. 관여를 한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예. LP가 그 가격이 안 맞을 때는 맞춰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 보면은 유동성을 공급을 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또 유동성을 회수해야 되는 입장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덱스에 대한 가격에 맞닥뜨려진다면 그 가격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팔 수 있고 언제든지 매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이 LP에 대한 부분은요 나와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요 제 자료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현재 이 위치에서 네. 지금 LP의 잔량, 이게 이제 코덱스 레버리지의 자료인데요.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가격적인 부분에 매도 쪽에서 LP의 잔량이 보이고 매수 쪽에서 또 LP의 잔량이 이렇게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격을 넣어주면서 현재의 가격을 맞추려는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P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충분하게 내가 매수할 수 있느냐, 충분하게 팔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분갈이 되는데요. 갑자기 100억, 200억씩 그 삼성전자를 사면 삼성전자의 가격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을 높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아까도 봤듯이 보여드렸듯이 추정 가치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LP가 계속적으로 받쳐놓고 아니면은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의무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가격의 변동 없이 제가 원하는 만큼의 수량을 매수를 할 수 있고 매도를 할 수 있는 아주 장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HTS로 ETF도 거래가 가능한데요. 주식과 거래 비용보다 훨씬 더 싸다 그러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해 주시죠. 매력적인데요. 네. 네, 일단은 그 일반 주식하고 그 ETF의 매매 요 부분에 대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HTS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HTS의 수수료의 보편적인 부분이 0.01% 요 부분으로 1억을 매매했을 때의 계산을 해보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은요. 일단은 뭐 중요한 것은 일반 주식에 관련된 부분이죠. 1억을 매수를 하게 되면은요. 15,000원, 즉 0.015%가 붙기 때문에 15,000원의 수수료가 붙고요. 매도를 하게 되면은 일반 주식을 매도를 하게 되면 다시 0.015%, 즉 15,000원이 붙고 여기에 0.3%의 거래세가 붙습니다. 네. 그게 30만 원이죠. 그래서 더해보면 33만 원 정도가 1억을 샀다 팔았을 때의 객관적인 부분의 그 수수료인데요. 얼마를 샀다 팔았을 때? 1억을 1억이죠. 기준으로 해서. 네. 근데 레버리지나 인버스 EPTF 같은 경우에는 매수할 때 당연히 15,000원, 0.015%이기 때문에 붙고요. 매도를 할 때에 0.015%니까 15,000원이 붙는데요. 여기에 30만 원, 즉 0.3%의 거래세가 없습니다. 거래세가 없군요. 그러니까 한번 매매를 할 때마다 30만 원이 세이브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도 매매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렇다면 하루에 한 번씩 20일간 한 달 동안 매매를 그럼요. 한다면 600만 원이라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이 있기 때문에 큽니다. 네, 굉장히 큰,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뭐 거래를 많이 해서 좋은 뭐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은 아니겠지만은요.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면 거래에 대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당연히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HTS로 매매를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대한 그 수수료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찾아보면은 그것만큼 또 이익이 남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밖에도 ETF 투자가 더 매력적인 이유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죠. 네. ETF가 제일 그 중요한 것은요. 그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만 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걸 옵션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그렇죠. 거죠.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요. 우리가 이제 선물 옵션을 매매를 하거나 그러면 사실상 뭐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게 그 상승과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주식 주가에 대한 부분을 추종을 하게 되는데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것은 뭐 시장의 방향성 투자는 같지만은 만기가 있다는 게 되게 그 부담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옵션 만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루만 더 갖고 있었어도 주가가 많이 오르는 부분에 수익이 날 텐데라는 그런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ETF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없습니다. 거기에 레버리지라는 부분들이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제일 그 힘들게 엮이는 게 파생에 대한 거부감입니다. 파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그 레버리지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잘못 투자했을 때는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그런 경우가 곤욕을 치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요. 또 선물 옵션 같은 경우에는 또 증거금이라는 게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개시 증거금, 유지 증거금 이렇게 유지가 안 된다면은 반대 매매가 또 강제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ETF 같은 경우에 이제 레버리지 ETF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대한 레버리지 비율을 높여주면서 수익을 좀 더 크게 낼 수 있는 부분의 주식들, 즉 종목으로서 만들어져 있으니까요. 충분하게 만기 없는 시장의 방향성을 추종하는 좀 더 편하고 쉽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주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의 방향성을 유동 자산으로 하는 어떻게 보면 주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사실 관심을 가져보라고 하셨던 것 제가 살펴봤더니 코덱스 네. 레버리지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A 레버리지입니다. 네. 종목 코드가 12630 그리고 204480 많은 분들이 좀 찾기가 어려우세요. 그렇죠. 네. 이게 그 생소한 여러 부분, 가지가 있기 때문에 네, 생소한 네. 부분이 좀 있기 네.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데요. 종목 코드를 네. 가르쳐드렸고요. 추가적인 전략이나 다음 주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일단은 뭐 이번 주에 그 코덱스 레버리지하고 차이나 레버리지 쪽 즉 중국 지수하고 한국 지수가 그래도 반등을 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주 금요일 날 나와서 이번 주에 관심 둬야 될 종목들이 이쪽입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월요일 날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요. 8,700원 아래에서 충분히 살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충분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차이나 레버리지 A 그 레버리지도 충분하게 매수할 수 있는 부분과 지금 현재의 가격으로 봤을 때는 수익이 좀 꽤 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인버스보다는 레버리지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다음 주에도 같은 위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물론 미국의 이제 FOMC 회의에 의해서 금리에 대한 결정, 그 수준에 의해서 또 등락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에는 반등 구간에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가가 내려도 너무 많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자, 그러면 다음 주에 이것 말고 또 다른 ETF가 뭐 좀 중요하게 생각되는 ETF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은요. FOMC 회의입니다. FOMC 회의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라는 영향에 제일 크게 작용하는 게 바로 달러화죠. 네, 달러화의 강세입니다. 그러면 달러화의 강세에 의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그 ETF가 뭐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봐야 되는데요. 코세프 미국 달러 ETF가 있고요. 코세프 달러 선물 ETF가 있습니다. 이런 쪽은 추가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달러화의 강세에 의해서 굳이 달러화를 갖고 있을 필요는 없고요. 이 ETF를 매매를 하면서 매수를 해서 달러화가 상승하는 즉 강세를 보이는 그 부분에 대한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ETF가 기초 자산을 이런 지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이나 금, 은 여러 가지 상품들도 함께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금리 인상 가능성 때문에 달러가 강세다. 그래서 금 ETF를 사는 것 이것도 하나의 주식의 하나의 팁이 될 것도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 자세한 전략 세워봤습니다. 신학수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금요일 시장도 모두 끝이 났고 한국경제TV 금요일 장중 프로그램도 이제 끝이 났습니다. 오늘 시장 여러분과 함께 굉장히 즐거웠고요. 다음 주 시장도 한국경제TV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